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도 30위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계론 기출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형이거든요. 뭐 B형을 갖고 계시더라도요, 문항에 대한 것은 뭐 5번 단위로 약간의 배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찾는 데는 그 페이지 안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A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번 문제가 토지 관련 용어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총론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파트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행지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라든가, 2번이 이제 필지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요. 3번이 이제 획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맹지. 전통적인 부분에서 이번에는 답이 유도가 됐다는 얘기죠. 1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낮에는 건부지 중에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나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지 개념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서는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내용에서 문항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풀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최소한 이런 용어들은 내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락지나 빈지나 소지나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추가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다중주택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다중주택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에 그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660제곱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준 것이죠. 이게 원래 330이었다가 660으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1번 지문에서 착각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뀐 내용이 1번에 이제 유도하는, 이제 유인하는 지문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하고요. 4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거는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다중주택에 대한 요건을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중주택이라는 게 고시원 또는 고시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있고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게 2번 지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게 4번 지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3번을 준 것이죠. 3번은 이제 기숙사 등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틀린 것을,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는 요 3번이 틀린 답이 되더라. 그래서 2번 문제에서 답은 3번이 되더라. 이게 이제 출판상으로 보면 좀 그러시죠? 여기다가 3번이라고 이렇게 드리고, 여기다가는 4번이 답이었다. 다시 한번 또 크게 적어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관심을 가졌었던 분이면 무난하게 풀수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요 다중주택이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올려드렸고, 강의하면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통적인 문제가 토지의 자연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를 모두 고른 것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기억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되고, 그건 틀리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자 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부증성에서 기인하는 바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으로 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토지시장에서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성이 가장 대표적인 거, 부증성이 가장 대표적인 거, 영속성이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그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예, 리을이 들어가 있는 답은 4번을 찾으셨으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총론에 대한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예,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다 맞춰줬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경제론에서 언급이 됐을 때요. 이 문제는 이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예, 예, 10% 상승을 할 때 그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예, 5%가 감소하고 예, 대신에 예,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수요량이 8%가 증가한 경우죠. 예, 여기서 이 조건을 가지고 물어봤던 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아파트 매매수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하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가 이렇게 변할 때 얘가 5%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10분의 5가 되니까 0.5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비탄력적. 그러면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되는데 B를 물어봤던 게 뭐를 물어봤냐면요. 교차탄력성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죠? 자, 교차탄력성은요. XJ의 가격 변화일분에 YJ의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XJ를 뭐를 물어봤냐면 아파트를 그죠? YJ를 뭐를 대입한 거냐면 오피스텔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얘가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가 8%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10분의 8이니까 0.8이죠. 그럼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죠. 예, 그러면 얘는 대체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0.8이 되는 애는 3번 하나밖에 없죠. 그 시점에서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늘상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A의 가격이 뭐 할 때? 예,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죠? 예, 그러면 대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계산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지만서도 기본적인 요건 정도를 알고 계신 분이면은 무난하게 답을 3번으로 마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유형을 예전에 두 번 연달아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유형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을 마킹하셨으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 이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 이게 변할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의 변화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자, 얘들이 이제 동시에 변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균형에 대한 것만 한 문제로 물어본 경우가 예, 이게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번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량도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균형량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죠. 그런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 지금은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양은 감소해야 되는데 양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했을 때 동일하면 가격은 불변인데 둘다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거래량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보시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자, 수요의 증가폭이 그죠?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갔을 때는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때, 이 경우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역시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을 준 거죠. 5번 문제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 상태는 초과 공급 상황이죠.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라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균형에 대한 것만 단독적인 문제로 나온 거는 아주 드물게 나왔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셨을 때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A 주택 시장을 물어봤을 때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얘는 200-P가 될 거고요. 자, 공급 함수에 대한 것은요. 100 플러스 4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P가 들어가는 것은 탄력성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일 때요. 그럴 때는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요게 1과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1Q가 4를 1로 나누면 얘는 4가 나오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에 A는 발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수요 함수는 500-2p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에 대해서는요, 200 플러스 2분의 1p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는 2가 나올 것이고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나누면 얘는 또 0.5가 되니까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수료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가격을 수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A는 발산형, B는 수료명 그러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는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해서 문제가 계속 인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자꾸 깨우치게 되면은 아마 출제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지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풀라고 하지 마시고 건너뛰어서 40번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분수식을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인데 1번은 뒤집어서 얘기했죠.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다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틀린 경우죠. 완전 이 비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강의할 때 탄력성의 크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까지 다섯 개의 표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예, 이게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그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죠. 그죠? 예. 근데 3번 지문은 예,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겠죠. 예,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눈이 말씀드린 거죠. 표현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기울기는 수직선이고 예, 부호는 0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더라. 그런데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완전 탄력적이라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의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난이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예. 자,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예. 예, B는 200 마이너스 예, EQD를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는 40 플러스 퀘스를 줬단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균형 거래량이 이제 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40 플러스 퀘스. 물론 이제 퀘스를 바깥으로 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예,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게 된다 그러면 예, 그 구성에 있었을 때 얘가 EP가 되겠죠. 예. 얘가 EP가 되니까 우리가 P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P는 20 플러스 2분의 1 QS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20 플러스 2분의 1 QS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예. 그러면은 180에서, 200에서 20을 빼게 되면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요. 예. 180이 2와 2분의 1 QS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180을 갖다가 2.5로 나누게 되면 수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72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72가 되면은 이 안에 7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72니까 144가 되겠죠. 그러면 200에서 144를 빼면은 얘가 56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할 때 144에 우리가 절반을 우리가 나눠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딱 갖다 대입하게 되면 양쪽의 P는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5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는 5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새로운 시장 가격을 물어봤었을 때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준 거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예, 요렇게 돼 있을 때 양변을 2로 나눠 줘야겠죠. 그렇죠? 예, EP는 40 플러스 QS가 되는데 P는 20 플러스 예, 2분의 1 QS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양쪽을 갖다가 2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예. 0.5가 나오겠죠. 2분의 0.5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180이 그렇죠? 예. 빼게 되면은 예, 여기는 1.5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Q가 이제 그 구성을 했었을 때 예, 답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80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거는 이게 0.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25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80 나온다는 얘기죠. P가 예. 그래서 P가 80이 나오기 때문에 80에서 56이었으니까 차익을 계산하게 되면 24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수량 쪽에서 2를 나눠주시면 되죠. 예, 그게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화를 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답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Q가 아니라 1.25Q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변화를 줘서 예, 문제를 출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시험에서 한번 두 배에 대한 기준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여기 나와 있을 때 1.5로 바꿔주시고 1.5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게 돼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P는 이렇게 해서 80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했을 때 답은 1번으로 우리가 답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수량을 앞으로 내서 예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여기서 유도했던 거는 두 배로 증가했을 때를 가정해서 물어본 거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문제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는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있죠. 예, 그거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아파트 건설 산업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가격을 모두 하락시키는 요인은 두 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또 유도했던 케이스가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상승시키는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한쪽만 변화되는 걸 물어봤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케이스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서 보시면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요즘은 두 개의 제목을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번에서 보시게 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점유지대가 있죠. 예, 그리고 예, 여기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예, 존재하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교통축을 차려서 부채꼴로 확산이 된다. 선형으로 확산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요. 예, 우리가 마찰 비용은 지대하고 교통비를 합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기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예, 그 산업별의 지대 곡선을 예, 연결한 것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외곽으로 나갔을 때 이 곡선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3번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동심원 이론이 있고 예, 선형 이론이 있고 다핵심 이론이 있었을 때 자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게 선형 이론이고요. 얘네 둘을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이죠. 그러니까 선형 이론이 다핵심 이론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제목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그래서 상호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자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거죠. 공업 입지론을 얘기를 했었을 때 제목만이라도 그죠? 배보의 무슨 이론? 예, 최소 비용 이론이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시장 제한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베버라는 사람이 뭐를 제시했다 그러냐면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이론할 때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관점에서의 입지점을 선택하는 것은 예, 그거는 1번의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박스 안에서 답을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A 도시를 기준하게 되면 예, 루트의 분모에 A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B의 면적,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얘기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A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냐를 물어봤으니까 예, 그랬을 때 예, 보게 되면 A의 인구는 64만이고요. 예, 얘가 이제 16만이죠. 예, 그러면 16을 6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0.25가 나오겠죠. 그래서 0.25에 루트를 제거하게 되면 0.5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거리가 30km죠. 30km를 1.5로 나누게 되면 답은 4번에 20k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컨버스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예,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단편적으로 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 13번 문제를 봤을 때요. 효율적 시장 이론을 물어봤을 때 이걸 가지고 착각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성하고 중강성하고 강성하고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고요. 얘는 현재 정보인데 예, 저희가 늘상 얘기할 때 자, 중강성은 약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과거의 정보는 이미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러면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예, 그러면 A에 대한 것을 기준했을 때 이거는 약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는 이 중강성에 대한 부분인데 중강성에 대한 부분은 과거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는 기억하고 니은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를 분석을 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강성이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예,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예, 구성을 했었을 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구성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답을 2번으로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약간의 착각을 유도하게끔 이제 답이 구성이 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번에 대한 내용이 예, 바로 아,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예, 다루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4번서부터 이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